안녕하세요. 벅스앤드림카 오디오입니다. 사전 예약한 소렌토 MQ4 차량이 매장에 입고가 되었습니다. 입고된 차량은 크렐 옵션이 빠진 기본 오디오 사양으로 크렐 사운드를 능가하는 3웨이 멀티 시스템 작업이 인스톨됩니다. 이렇게 프론트 스피커 A필러에는 하스 스피커 미드레인지 고음 스피커가 시공되어 있으며, 미드오퍼는 도어트림 안쪽으로 하스의 7인치 1702A 제품이 시공되어 있습니다. 리어 스피커도 트윌 방식으로 시스템이 설계되어 있으며, 서브오퍼는 포카 12인치 제품이 시공되어 있습니다. 구동 앰프는 포카 FPX 2.750 앰프가 3대가 시공되어 있으며, 메인 DSP 앰프는 헬릭스 M4 DSP 앰프입니다. 총 10채널을 활용한 시스템입니다. 실제 나오는 사운드는 오디오 작업 후 사운드 디자인이 된 사운드 영상입니다. 자, 인스톨 과정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A필러의 레진 작업, 트윗과 미드레인지 시공을 위해서 트윗의 방사 각도를 설정한 작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배선 작업입니다. 도어 트림부터 트렁크까지 스피커 케이블이 직결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스피커 울림통 향상을 위한 도어 이중 방진 작업입니다. 최고급 100마이크로 알루미늄 패드를 사용하여 꼼꼼하게 시공해 드렸습니다. 미드 스피커는 파스사의 상급 1702A 7인치 제품이 시공되어 있습니다. 깊은 저역이 상당히 일품인 스피커이죠. 자, 서브우퍼 시공, 포카 12인치 제품이 자작나무 인클로저와 함께 시공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5ES 고음 트위터와 882P 미드레인지 스피커가 깔끔하게 레진 디자인 작업과 함께 시공되어 있습니다. 최고급 샤무드 원단으로 디자인 효과도 독특히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앰프 시공. 3열 마지막 열 수납 공간에 극소로 작은 앰프 DSP 앰프와 포카 FPX 미니 앰프를 총 4대 시공해 드렸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동영상 청음 한번 해보시고, 크렐 사운드를 능가하는 오디오 작업, 벅스앤드림에서 책임지고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럽 같아 하늘로 높이 날려